네, 중국시장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완타증권의 김지성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모처럼 3,300포인트 상해 종합지수가 터치를 했는데요. 오늘은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요? 네, 일단 전일 상승에 대한 일부 되돌림이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는 중국 그 상해 시장과 휴전 시장 모두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증시 그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은 어제 리비아 송유관 폭발 이슈로 유가가 급등한 부분이 있죠. 2015년 6월 이래 최고치까지 지금 도달이 된 상황입니다. 때문에 중국 시장 내에서는 에너지 관련주들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필수 소비재나 산업재와 같이 어제 좀 상승폭이 컸던 종목들이 일부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지수는 전반적으로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혹시 중국 시장에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어제까지는 시장이 열렸지만은 직접 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오늘부터는 다시 직접 투자가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을 좀 유념하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요 이슈와 또 종목도 한번 선정해 주시죠. 예, 일단 중국 증시가 전일 상대적으로 큰 반등이 있었지만 3,300포인트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주 연속 외국인 투자 자금은 중국 증시를 매입하고 있다. 순유입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첫 번째로 좀 드리겠습니다. 12월 18일에서 12월 21일까지 중국 증시에 42억 6천만 위안 수준이 유입이 됐습니다. 한화로 약 7천억 규모의 매수세이기 때문에 뭐 적은 양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2주 연속 순유입이고 이 중에서도 그 상해시장 쪽으로의 유입액이 26억 위안으로 신천시장으로의 유입액보다 10억 위안 정도 더 많은 수준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중국 증시의 어떤 대형주들, 특히 증시 지수 자체에 투자를 하는 매수세가 여전히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장기적으로는 중국 증시 자체를 외국인들은 좋게 보고 있다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 석탄가가 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동절기 전력 석탄 소비량이 연중 최고치 수준에 진입을 한 상태입니다. 12월 16일에서 22일까지 6대 주요 발전소의 평균 소비량이 75만 톤 수준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10% 이상 상승한 수치인데 지금 중국 정부에서 환경보호 관련해서 계속해서 가동률 제한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때문에 이 가격 자체는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실제로 오늘 유가 상승 때문에 그 에너지 업종은 상대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석탄자가 들어가는 중국 석탄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뭐 삼사석탄이나 중국 석탄 에너지 같은 종목들도 지수 하락에도 불구하고 상승폭을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굴착기 판매에 관련된 투자 아이디어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얼마 전 지난주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12월 굴착기 판매량이 전통적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해서 100% 증가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14,000대 정도로 지금 한 주 정도 남은 상황에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간으로 보자면은 연간 굴착기 판매량이 전년 대비 90% 증가한 14만 대 정도가 기록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에서는 지금 인프라 정책, 일대일로를 비롯한 인프라 정책을 구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이죠. 특히 뭐 신도시 건설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승관신구나 뭐 증진지, 뭐 장경 경제벨트와 같은 인프라 정책들이 구체화되면서 건설 기계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굴착기 주문 양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굴착기 판매가가 상향 조정되고 있고 또 내년부터 또 교체 수요도 돌입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이 시장 자체의 성장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 상황에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삼일중공업 같은 경우도 이 굴착기 관련해서는 대표 종목이라고 할 수 있고 오늘은 제일트랙터라는 후광풍에 있는 다소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는 작은 종목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 1위의 트랙터나 로드롤러와 같은 기계류를 생산한 기업입니다. 특징적인 부분은 이제 농기계 장비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 수혜주로 대표적으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이 굴착기 관련된 부품 수요뿐만 아니라 농업 관련된 중국 정부의 지원이 계속 가시화되고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또 테마주로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국 증시 하락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견조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장 자체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그 MS의 상위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한 그 악재가 뭐 있지 않은 이상 시장의 어떤 확대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투자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증시 전체적으로는 계속해서 거래량이 연중 최저치 거래량을 주간 단위로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내내 한산한 움직임을 보이다가 연초부터는 수급이 정돈되면서 뭐 3월 양해를 기점으로 정책 관련주들이 다시 지수 자체를 끌어올리는 모습을 연출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증시도 2주 연속 해외 자금이 순유입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석탄가가 4주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12월 국제 판매 증가로 인한 수혜주인 후광통에 있는 제일 트랙터도 추천 종목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의 김수성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